Live Curious, National Geographic Channel. 미래의 인류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 지구를 떠나 우주로 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할까요? 태양계는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격렬한 화산 활동, 시속 2200km의 강풍, 치명적인 산성 구름, 납이 녹을 정도의 고온, 이런 혹독한 우주 속에 언젠가 우리가 살 수 있는 행성이 존재할까요? 이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태양계와 그 너머에 있는 행성으로 탐험을 떠납니다. 이번 탐험의 임무는 언젠가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지도 모르는 행성을 찾는 것입니다. 리브 큐리어스, National Geographic Channel. 호기심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Live Curious, National Geographic Channel. 별 2천억 개가 빛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비행기로 천억 년을 날아가야 횡단할 수 있을 정도로 광활한 곳이죠. 바로 우리 은하입니다. 이 은하계를 구성하는 나산팔 6개 중 하나의 외곽에 우리의 태양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한 행성인 지구는 산소가 풍부한 대기와 바다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곳에선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구가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수천 년 후 육지는 바닷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광활한 지역이 황무지로 변하고 지구는 인구 과밀로 숨이 막힐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남으려면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태양계와 그 너머로 탐험을 떠납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놀라운 행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It is a comfortable temperature and pressure. I think that life could exist.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없는 위험천만한 행성들도 있습니다. You couldn't just fly through the system and survive. You would fry up.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인류 진화의 무대였던 지구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행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탐험지는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성인 극소량의 산소와 함께 대기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수성의 자전 속도는 매우 느려서 이곳의 하루는 지구의 58일과 같습니다. 또한 밤이 너무 길어 햇빛을 받지 못하는 암흑면의 온도는 섭씨 영하 180도까지 곤두박질칩니다. 지구에서 기록된 최저 온도의 3분의 1 정도로 낮은 온도입니다. 반면 태양을 마주보고 있는 면은 용접기 온도에 해당하는 450도까지 치솟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 수성의 대기는 오래전에 대부분 증발해 날아갔습니다. 남아있는 산소의 양은 매우 희박하며
우리가 숨을 쉬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보다 쾌적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태양에서 좀 더 떨어져야 하겠죠? 다음 행성은 금성입니다. 금성은 지구와 가까운 이웃 행성으로 약 4,2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짙은 대기로 둘러싸여 있어 표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대기가 뜨거운 태양열을 막아준다고 생각했고 금성 표면도 지구와 비슷해서 육지를 뒤덮은 열대우림과 광활한 바다가 존재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데이빗 그린스푼 교수는 덴버 자연과학 박물관의 우주생물학자로 금성의 진화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People assumed that it was sort of a dripping wet place, and in fact, the image of a sort of tropical paradise with tree ferns and maybe even dinosaurs, a kind of primitive tropical Earth-like place, was the common scientific view of Venus, really right up until the beginning of the space age. 과학자들은 구름 아래 금성의 표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나사가 화성을 탐사하는 동안 소련은 금성에 눈을 돌렸고 비밀에 쌓인 금성의 표면에 착륙해 사진을 찍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베네라로 명명된 소련의 이 탐사 계획에서 우주선 발사는 수도 없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탐사선이 금성의 대기권에 진입하면 이상하게도 교신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던 1975년 10월, 마침내 성과를 거둡니다. 베네라 9호가 금성의 표면 사진을 세계 최초로 전송한 것이죠. 금성의 표면은 울창한 숲이 아니라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최근 천문학자들은 금성의 대기 상태를 자세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탐사선이 금성을 향해 돌진합니다. 대기권에선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지상 80km 상공에서 두터운 구름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구름이 아닙니다. 강철도 녹아내릴 정도로 부식성이 강한 산성 증기로 이루어져 있죠. 과학자들은 이 산성 구름이 금성의 격렬한 역사 속에 생성된 부산물이라고 믿습니다. 대형 화산 폭발로 유황 수십억 톤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대기 속에서 수증기와 만나 농도 짙은 황산을 형성했습니다. 대기 상층부를 돌파한 탐사선은 지면 위로 저공 비행하기 위해 속도를 늦춥니다. 지표면은 하늘 높이 솟은 해발 4,800m 높이의 대형 화산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100만 년 전 용암이 만들어낸 깊은 협곡들은 그 길이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고 그중 하나는 나일강보다도 깁니다. 탐사선이 측정한 금성의 대기압은 지구보다 90배나 높습니다. 자동차가 찌그러질 정도로 높은 압력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온입니다. 대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체는 지구에서처럼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햇빛은 통과시키지만 열기는 그대로 잡아두죠. 지구에선 이산화탄소 증가가 약간의 기온 상승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금성에선 기온이 섭씨 480도 이상 치솟았습니다. 비록 금성의 지표면은 납이 녹을 정도로 뜨겁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십억 년 전 금성의 원시 바다에선 단순 유기체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기온 상승으로 바닷물이 모두 증발했다고 믿습니다. 결국 많은 유기체가 사라졌지만 일부는 살아남아
기온이 낮은 대기 상층부의 구름 속으로 이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보다 큰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The only real problem with the clouds of Venus is that it is extremely acidic. But we keep finding more and more extreme organisms on Earth that love living in sulfuric acid. 심해 밑바닥에서 폭발한 화산은 황산 용액을 분출하며 초고온 강산성의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도 생명체가 넘쳐납니다. 금성도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론 부적합하죠. 이제 좀 더 멀리 나아가 내 태양계의 마지막 지구형 행성으로 향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이라면 우리가 생존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정착할 사람들은 지구에선 볼 수 없었던 난관에 봉착할 것입니다. 수성과 금성은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제 지구를 지나 태양계 바깥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행성인 화성을 만납니다. 과연 우린 지구와 가장 닮은 행성인 이곳 화성에 정착할 수 있을까요? 화성이야말로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이죠. 화성의 하루 길이인 지구와 거의 똑같습니다. 또한 산과 사막뿐 아니라 아주 오래전 물이 흐르며 깎아 만든 깊은 협곡도 존재하죠. 어쩌면 물의 흔적이 땅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르지만 지면에 도달하려면 오래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바로 태양 복사입니다. 50억 년 전 태양이 탄생할 때 태양은 고속의 복사 에너지를 태양계 전체로 방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방출하고 있습니다. 보호장치가 없으면 우린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운이 좋았습니다. 지구가 자기장이란 보호막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이 보호막은 치명적인 태양 복사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화성엔 자기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막도 존재하지 않죠. 태양 복사는 수천 년에 걸쳐 화성의 대기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화성의 물은 대부분 증발해 우주 속으로 날아갔고 표면은 황량한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붉은 행성 화성을 방문할 미래 인류에게 태양 복사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우주복으로 보호를 한다고 해도 태양 복사를 막을 수는 없죠. 몸속으로 침투한 태양 복사는 살아있는 세포를 죽이고 DNA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화성 표면에서 생활하고 작업하려면 강력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태양 복사를 흡수하는 특수 효소를 복용할 것입니다. 화성의 주택 역시 보호막이 있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성능은 금속과 비슷하면서 무게는 가볍고 강도는 높은 특수 플라스틱을 개발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이 재료를 이용해 화성 거주자들을 보호하는 건축물을 짓는 것입니다.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면 인류의 화성 정착은 영화 속 얘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태양 복사로 지표면의 물이 모두 증발한 이후 화성은 건조한 산화철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화성의 모래폭풍입니다. 이것은 사막에서 발생하는 회오리 바람의 축소판으로 표면의 먼지를 빨아들여 대기 속으로 날려보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론 그릴리 교수는 화성의 대기 활동을 30년 넘게 연구하고 있으며 그의 연구는 인류의 화성 탐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죠. 그릴리 교수는 환풍기와 냉동 질소 기체를 활용해 이 회오리 바람을 재현합니다. 이 회오리 바람은 태양열로 지표면이 달궈질 때 발생하며 뜨거운 공기는
상층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급상승하며 휘전합니다. 그리고 미세한 산화철 먼지를 빨아들인 후 하늘 높이 날려보내죠. 이 먼지들은 어딘가로 날아갑니다. 그릴리 교수는 작은 회오리 바람이 보다 큰 폭풍을 유발한다고 말합니다. We do in fact see local dust storms that grow to global proportions. Clusters of individual dust storms that eventually merge. The entire planet is enveloped in dust and we can't even see the surface through that dust. 하지만 행성 전체의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모래폭풍만이 아닙니다. 지표면에 부는 바람 역시 먼지를 날려보내며 강력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죠. 이 현상은 지구에서도 일어납니다. 위성 사진에 포착된 이 모래 폭풍은 엄청난 크기를 과시하며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폭풍이 화성을 강타하고 있고 다량의 먼지가 문제를 유발합니다. When humans go to Mars, they have to be concerned about the infiltration of this very fine dust. It's sort of like baking flour, if you will, very, very fine grain. 이 먼지는 아주 약한 바람에도 날아갈 정도로 매우 미세하며 기계나 공기 공급 장치를 고장 낼 수도 있습니다. Not only is the dust likely to get into every nook and cranny, but there are also properties of the dust that may pose a hazard. One of the considerations are the electrostatic charging effects. When little tiny grains bang together, electrical charges are built up. 융단을 문지르는 것처럼 먼지 입자 사이의 마찰은 엄청난 정전기를 일으킵니다. 이때 발생하는 최대 2만 볼트의 전기 스파크는 전자 장비와 생명 유지 장치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When we think about the eventual human presence on Mars, we have to understand the dust regime, we have to understand the electrostatic effects, all related to wind-blown particles. 언젠가 화성의 혹독한 환경을 정복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집처럼 편안한 느낌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제 화성을 뒤로하고 외 태양계의 가스로 이루어진 초대형 행성들을 향해 나갑니다. 제2의 지구를 찾아 나선 이번 탐험에서 이 행성들은 보다 극심한 난관들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목성입니다.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목성은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지구 1300개가 목성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고체 표면이 전혀 없이 기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층부는 소용돌이치며 반시계 방향으로 휘전하는 구름 덩어리입니다. 그야말로 강풍과 폭풍으로 가득한 행성이죠. 프렌 바게날 교수는 목성과 그 위성의 대기 상태를 연구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Jupiter is spinning extremely fast. It rotates every 10 hours. And so rotation is very important and drives the east-west winds that produce the belts and the zones, those stripes across the planet. 목성의 빠른 자전 속도는 행성 둘레에 허리띠처럼 생긴 수평의 구름띠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구름띠가 서로 충돌할 때 거대한 폭풍이 발생하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대적점이며 태양계에서 가장 큰 폭풍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지구 지름의 3배나 되는 엄청난 크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대적점 경계 부분에선 난기류가 휘몰아치고 있으며 이곳의 풍속은 시속 400km를 넘습니다. It's true that it has a lot of similarities with hurricanes in that the outer edges it's swirling around a lot faster. And so indeed the inner parts are more calm. 얼핏 보면 대적점은 허리케인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지구의 허리케인은 따뜻한 바다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육지에 상륙하는 즉시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수명은 불과 2주밖에 안 되죠. 하지만 목성의 폭풍은 다릅니다. 현재 대적점은 300년 넘게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The reason why we last such a long time is there isn't a surface on Jupiter. So it's not as if storms run into a continent and dump its energy. It just keeps going and going and going around and around. 하지만 목성의 자전력만으론 대적점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목성이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보다 방출하는 에너지가 두 배 정도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목성의 핵이 매우 뜨거울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어쩌면 이 핵이 목성의 바람을 움직이는 동력원일 수도 있습니다. 목성의 핵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상층부를 뚫고 내려가면 탐사선은 거대한 수증기 구름에 휩싸이고 기압은 상승합니다. 중심부로 향하면 수소로 이루어진 대기는 높은 압력에 의해 수은과 비슷한 액화금속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목성의 핵이며 2만 2천도가 넘는 회전 용광로와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의 압력이 지구 표면의 기압보다 1억 배 정도 높다고 추정합니다. How can I give you a sense of what that feels like as a pressure? Well, if anyone's had someone step on their toe with a stiletto heel, you know that's a lot of pressure. Now imagine an elephant wearing stiletto heels and standing on one foot on a stiletto heel. But to get the pressure at the center of Jupiter, you need to have about 1,000 elephants standing on top of each other, the bottom one on one foot on a stiletto heel. 압력이 이렇게 높으면 사람은 핵 근처까지도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기 상층부에서는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목성의 위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위성은 거대한 가스 행성에 특별한 영향을 미칩니다. 목성에 비하면 매우 왜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위성은 가공할 힘을 지니고 있죠. 우린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나왔고 지구에서 5억 8,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거대 행성 목성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난기류가 휘몰아치는 대기 상층부에서 우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주변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즉, 목성의 위성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제1 위성인 이오는 매우 작지만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합니다. 그런데 화산 옆에 산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화산학자인 로잘리 로페즈 박사는 지구에서 이오의 격렬한 지표면과 가장 유사한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에 와 있습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처럼 이오 역시 초고온의 내부에서 용암을 토해냅니다. 하지만 유사점은 여기까지입니다. The volume of lava that Io's volcanoes erupt is quite staggering. If we do a comparison with Kilauea, in 5 months, Kilauea might cover 4 square miles. But Io erupts about 100 times the volume of lava. One lava flow on Io covered 240 square miles. 킬라우에아 화산의 경우 동력원인 열기의 대부분은 지구 내부의 방사성 물질이 분비하면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오에선 전혀 다른 동력원이 화산 활동을 일으킵니다. 바로 조성열이죠. 지구에서도 달의 인력에 의해 조수간만의 차이가 발생하듯이 이오의 지표면도 목성과 인근에 있는 위성 두 개의 중력에 의해 뒤틀립니다. 그 결과 지표면은 자유의 여신상과 맞먹는 90m 높이로 상승하고 가라앉습니다. 그것도 이 대주기로 말이죠.
요동치는 지표면은 지각 내부에 엄청난 마찰을 일으킵니다. 온도와 압력의 상승으로 단단한 암석 인호가 용암으로 피어나고 애리조나 크게 용암 호수가 만들어집니다. 이후의 화산은 매우 치명적이지만 생명을 앗아가는 진범은 따로 있습니다. 용암보다 먼저 열기가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지면에 10분만 머물러도 통닭구이 신세를 면치 못하며 32만 킬로미터 떨어진 목성의 대기 상층부에서도 보호장비 없이는 몇 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이후의 화산에서 우주로 분출된 화산재는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에 사로잡힙니다. 목성은 빠르게 자전하며 이입자들을 엄청난 속도로 가속하죠. 초소형 포탄이나 마찬가지인 이입자들은 목성 둘레의 방사능 띠를 형성하며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냅니다. They're sufficiently intense that a human would receive a lethal dosage within just 10 minutes. So you couldn't just fly through the system and survive. You would fry up. This intense bombardment would destroy your flesh and the organs inside, everything. 현재 우리에겐 이렇게 강력한 방사능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목성 역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절대 못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기착지는 보다 희망적일까요? 토성의 방사능 수치는 좀 더 낮지만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지구에서 바라본 토성은 별다른 특색을 찾아볼 수 없지만 겉모습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토성의 고리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얼음과 바위 수십억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갈에서부터 자동차만한 암석까지 그 크기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진짜 위험 요소는 토성의 대기 속에 있습니다. 토성에도 목성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휘전하는 바람대가 존재합니다. 구름은 시속 1600km가 넘는 속도로 이동하죠. 두 바람대가 만나는 경계를 따라 미세한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며 엄청난 양의 전하를 발생시킵니다. 이론에 의하면 전하의 양이 과다할 경우 구름 사이에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 초대형 번개가 발생합니다. 나사의 케빈 그레이저 박사는 토성의 대기 상태를 연구하는 행성학자입니다. We have a chance for a lot of charge transfer between one band and the other, creating large voltages, creating huge lightning bolts. 토성의 번개가 얼마나 거대한지 보여드리기 위해 지구의 번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번개는 눈 깜짝할 사이에 2만 8천 도까지 가열할 수 있습니다. 지면을 강타할 경우 높은 온도의 모래가 녹아 지하 4.5m까지 유리가 생성될 정도죠. 하지만 토성의 번개에 비하면 작은 불꽃에 불과합니다. 이곳의 번개는 단 하나가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뒤덮을 수 있습니다. And you can also get storms that last for years. Storms on Earth last for a week or two. Storms on Saturn last for weeks, months, years. 대기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선 토성의 구름 속으로 진입하는 것조차 위험합니다. 이제 우린 평범하기 그지없는 행성인 천왕성을 지나 태양계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곳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의 난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인류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 먼 우주까지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착지는 해왕성입니다. 48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이 가스 행성을 관찰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보다 선명한 모습을 보기 위해 구름과 오염물질을 지나 고지대로 올라갑니다.
이곳은 해발 4,200m의 마우나케아 정상에 있는 하와이의 케익 천문대입니다. 이곳의 망원경 성능은 매우 뛰어나서 달 표면에서 반짝이는 촛불도 볼 수 있죠. 하이디 해멀 박사는 20년 넘게 해왕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케익 천문대는 이 머나먼 행성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We'd see a beautiful blue planet, but that blue is not water like on our planet. That blue is the atmosphere of hydrogen, a little bit of helium, and most important, a smidge of methane. 해왕성엔 물은 없을지 몰라도 구름은 존재합니다. 이 구름 덕분에 해멀 박사는 이곳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푸른 대기 위로 올라오면 구름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구름은 극저온의 대기 상층부에서 메탄이 응결할 때 생성됩니다. 케익 천문대의 망원경이 회전하며 해왕성을 조준합니다. 해멀 박사는 대기 상층부에서 이동하는 흰색 구름을 추적하며 연속 사진을 찍습니다. 두 지점 사이의 거리와 이동 시간을 측정하면 바람이 얼마나 빠르게 부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Some of the winds that we've clocked on Neptune do seem to be some of the fastest in the solar system. Some of these little white puffy clouds that we've tracked are really fast. They blow almost as fast at some latitudes as 1200 miles per hour. 우린 이렇게 강력한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곳의 바람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알려면 지구의 폭풍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파괴적인 바람은 토네이도입니다. 초고속으로 회전하는 이 공기 기둥은 공중에서 발생한 후 지면과 만나면서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1999년 5월 3일 오후 7시 25분 5등급의 토네이도가 오클라호마 시티 근교를 강타했습니다. 토네이도는 심장부를 관통하며 건물들을 산산조각 냈고 차량을 장난감처럼 집어던졌으며 고속도로를 파괴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측정한 풍속은 시속 511km였고 지구에서 관측된 가장 빠른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왕성의 바람에 비하면 산들바람에 불과합니다. 해왕성의 강력한 바람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왕성의 강력한 폭풍이 지구에 사는 우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강력한 바람을 연구한다면 지구의 기후체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치명적인 폭풍을 예측하는 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해왕성의 기후가 매우 단순하기 때문이죠. 지구에선 대기, 육지, 바다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만 해왕성엔 육지나 바다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기예보도 훨씬 쉽습니다. 매일 강한 바람만 예상하면 되죠. The weather on the giant planets is simpler. You've got gas. And that is a simpler thing for a scientist to model in their computer. 과학자들은 해왕성을 이용해 지구의 기후 모델을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기후 체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여주죠. 만약 해왕성의 기후를 예측할 수 있다면 지구의 기후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제2의 지구를 찾는 이번 탐사에서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인간이 이 행성을 방문할 수는 절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단한 지각을 갖추고 폭풍도 불지 않는 세계가 바로 인근에 존재합니다. 이곳은 해왕성의 13개 위성 중 하나인 트리톤이며 초저온의 냉동 질소로 뒤덮여 있죠. 위성의 크기는 우리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문제는 생활이 가능한가입니다.
콜로라도 사우스웨스트 연구소의 존 스펜서 박사는 생명을 위협하는 트리톤의 빙설 기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The surface of Triton is probably quite bizarre close up. We have frozen carbon dioxide, frozen carbon monoxide, frozen methane on the surface, but also a great deal of frozen nitrogen. It might form snowdrifts and be crunchy underfoot. 트리톤의 황량한 지표면을 탐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영하 235도의 초저온에선 특수 우주복을 착용해야 하죠. 조교 에디 골드스틴과 함께 스펜서 박사는 액체 질소로 트리톤의 환경을 재현합니다. 이 실험은 초저온에서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죠. If you were to build a spacesuit that would function at Triton temperatures, you'd need something kind of flexible to make it out of. You might think you might use some kind of rubber material. 실내 온도에서 고무는 부드럽고 유연해서 우주 비행사의 생명 유지 장치를 밀봉하는 데 이상적인 재료입니다. 하지만 온도가 영하 235도까지 떨어지면 얘기가 달라지죠. And just because something is flexible on Earth does not mean it is flexible on Triton. 따뜻한 온도에서 고무 분자는 탄성을 지니지만 액체 질소 속에 놓으면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딱딱해진 고무는 유리처럼 깨져버리죠. 초저온에서도 탄성을 유지하는 물질을 찾아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친숙한 물질에 눈을 돌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직물이 바로 그것이죠. 초저온 상태의 머나먼 행성에서 나일론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And it's interesting because it's just as flexible even after it's cold. And it's not because nylon is anything special. It's because the nylon was woven into tiny threads. 나일론이 탄성을 유지하는 비결은 직물에 있습니다. 섬유는 각각의 가닥이 머리카락처럼 가늘기 때문에 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o you might be able to make suits out of some material like this if you just treat it in a different way that takes into account this very unusual environment that we have out there. 첨단 우주복을 입고 트리톤의 눈밭을 걸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아래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What we see is these rather vague streaks, jets of material coming up from the surface. 이 검은 자국은 트리톤의 숨겨진 위험을 알려주는 탄서입니다. 얼어붙은 지면 아래엔 액체 질소가 바다처럼 펼쳐져 있고 햇빛을 받아 따뜻해지면 액체 질소는 기체로 변합니다. 이 고압 기체는 간헐천처럼 분출하며 지면의 먼지를 대기권 높이 날려보내죠. 이 검은 먼지들이 하얀 지면 위에 떨어지면서 검은 줄무늬를 남깁니다. 스펜서 박사는 연구실에서 이 현상을 재현합니다. So what we're going to do is put the nitrogen in a situation where it's contained within this flask, just as it might be trapped underneath a layer of glaze ice on Triton itself, and the pressure would build up and that would produce a jet that could maybe shoot up 6 or 10 miles. Just like... Hey, we've got a geyser. 플라스크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며 질소가 분출하듯이 트리톤의 지면 아래에 갇힌 고압의 질소도 땅 위로 분출하며 먼지를 하늘 높이 날려보냅니다. 격렬한 간헐천과 극한의 추위가 지배하는 세계. 설령 우리가 기술의 도움으로 이곳을 걸을 수 있는 날이 온다고 해도 쉽게 개척할 수 있는 세계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으로 태양계 안에서의 탐색은 끝났습니다. 태양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들은 모두 춥고 황량합니다. 해왕성 다음에는 명왕성처럼 작고 추운 죽음의 행성들만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너머엔 미지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곳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며 언젠가 이곳에서 제2의 지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천문학자들은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찾기 위해 머나먼 우주를 탐색하며 놀라운 단서 조각들을 짜맞추고 있습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계를 구성하는 2천억 개의 항성 중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항성들도 태양처럼 행성을 거느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추적하는 일은 궁극의 연구 과제입니다. 제프 마시 박사는 최고의 행성 탐색가죠. Our Milky Way galaxy is a glorious but enormous place. It contains 200 billion stars and it's 100,000 light years across. And so we have to pick and choose which stars to observe. 이곳은 제프 박사 같은 행성 탐색가들이 모이는 캘리포니아의 릭 천문대입니다. 그는 밤하늘을 쳐다보며 멀리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을 기해 선택해야 합니다. Luckily, there's this marvelous catalog called the Hipparchos catalog that has over 100,000 stars that are all very nearby. And what we've chosen, logically, are the nearest. In fact, the nearest 2,000 stars, they're all within about 200 or 300 light years of the Earth. So if you imagine the little Earth floating in the blackness of the universe, and you imagine a glass sphere extending out about 300 light years, we are observing and hunting for planets around those stars within that sphere. Okay, Bernie, I think we can go to the next star. The next one will be Barnard star. Do you have the coordinates? 항성 하나를 관찰하려면 몇 시간이 걸립니다. 구경 3m의 릭 천문대 망원경이 목표물을 조준합니다. 하지만 이런 초대형 망원경을 사용한다고 해도 멀리 있는 항성 둘레의 행성은 너무 작고 희미해서 보이질 않죠. The real challenge in planet hunting is that planets, by their intrinsic nature, don't produce their own energy. They shine by reflected light, and if they're warm, they glow a little bit. But they are, in fact, about a billion times fainter than the host star around which they're orbiting.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행성들을 찾기 위해 기발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So we use a trick. And the trick is we watch the star, not the planet. As a planet orbits the planet pulls gravitationally on the star, making the star wobble to and fro. 제프 교수는 간단한 실험으로 행성이 어떻게 항성을 끌어당기는지 보여줍니다. Okay, so here we have a bag of rice, and it's going to simulate the planet, and I'm the star. And what happens, of course, is that the planet orbits the star, like so. And as the planet orbits the planet pulls back on the star and makes the star wobble. You might be able to see my body wobbling back and forth. And it's wobbling because, in fact, the sack of rice is pulling on me. And of course, the analog is quite perfect because the sack of rice acts as the planet, my body is the star, and this rope serves as gravity. And of course, all we see with our telescopes is the star. We can't detect the planet at all, so we just watch stars to see if they wobble to and fro. And if they do, they must have a planet. 제프 교수와 같은 행성 탐색가들은 지금까지 200개가 넘는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성들이 어떤 모습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제프 교수는 항성과 행성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The longer it takes the planet to go around the star, the farther the planet must have been from the star. Close-in planets go around fast. Distant planets take a long time. The Earth, of course, taking one year. 제프 교수가 발견한 한 행성은 지구보다 1,100배나 크고 항성과의 거리는 8배나 가깝습니다. 또 다른 행성은 항성과 너무나 가까워서 단 3일 만에 공전하며 표면은 지구보다 수천 배나 뜨겁죠. Some of the planets we've found orbit so close to their stars that the temperatures are thousands of degrees.
At those kinds of temperatures, ordinary metals like iron and nickel and titanium not only melt, they vaporize. 이런 위험천만한 행성의 대기는 수증기 구름이 아니라 금속 증기로 이루어진 구름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제프 교수는 모든 위계 행성이 이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온도가 좀 더 낮은 소형 항성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위의 행성들은 지구와 좀 더 비슷할까요? What we hope to do in the next year is a glorious quest. We're going to observe low-mass stars and hunt for Earth-like planets. They're orbiting close, but next to a dim star, the temperature won't be too hot nor too cold, but just right for life. 우주엔 우리가 찾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행성들이 있으며 그 중엔 바다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어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행성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행성을 찾는 일은 힘든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태양계 행성들의 혹독한 환경을 고려할 때 지구와 닮은 행성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타는 듯한 열기의 금성에서부터 화산으로 가득한 이오 그리고 시속 2200km의 강풍이 부는 해왕성까지 우리가 발견한 행성들은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살기엔 너무나 위험합니다. 인간이 살 수도 있다는 희망을 안겨준 유일한 행성은 화성뿐입니다. 먼지와 태양 복사란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지구의 기후가 극도로 악화될 경우 화성은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린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조수간만의 차이가 발생하듯이 이오의 지표면도 목성과 인근에 있는 위성 두 개의 중력에 의해 뒤틀립니다. 그 결과 지표면은 자유의 여신상과 맞먹는 90m 높이로 상승하고 가라앉습니다. 그것도 이틀 주기로 말이죠. 요동치는 지표면은 지각 내부에 엄청난 마찰을 일으킵니다. 온도와 압력의 상승으로 단단한 암석이 녹아 용암으로 변하고 애리조나 크게 용암 호수가 만들어집니다. 이후에 화산은 매우 치명적이지만 생명을 앗아가는 진범은 따로 있습니다. 용암보다 먼저 열기가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지면에 10분만 머물러도 통닭구이 신세를 면치 못하며 32만 킬로미터 떨어진 목성의 대기 상층부에서도 보호장비 없이는 몇 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이오의 화산에서 우주로 분출된 화산재는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에 사로잡힙니다. 목성은 빠르게 자전하며 이 입자들을 엄청난 속도로 가속하죠. 초소형 포탄이나 마찬가지인 이 입자들은 목성 둘레에 방사능 띠를 형성하며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냅니다. They're sufficiently intense that a human would receive a lethal dosage within just 10 minutes. So you couldn't just fly through the system and survive. You would fry up. This intense bombardment would destroy your flesh and the organs inside, everything. 현재 우리에겐 이렇게 강력한 방사능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목성 역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절대 못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기착지는 보다 희망적일까요? 토성의 방사능 수치는 좀 더 낮지만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지구에서 바라본 토성은 별다른 특색을 찾아볼 수 없지만 겉모습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토성의 고리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얼음과 바위 수십억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갈에서부터 자동차만한 암석까지 그 크기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진짜 위험 요소는 토성의 대기 속에 있습니다. 토성에도 목성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휘전하는 바람대가 존재합니다. 구름은 시속 1600km가 넘는 속도로 이동하죠. 두 바람대가 만나는 경계를 따라 미세한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며 엄청난 양의 전하를 발생시킵니다. 이론에 의하면 전하의 양이 과다할 경우 구름 사이에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 초대형 번개가 발생합니다. 나사의 케빈 그레이저 박사는 토성의 대기 상태를 연구하는 행성학자입니다. We have a chance for a lot of charge transfer between one band and the other, creating large voltages, creating huge lightning bolts. 토성의 번개가 얼마나 거대한지 보여드리기 위해 지구의 번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번개는 눈 깜짝할 사이에 2만 8천 도까지 가열할 수 있습니다. 지면을 강타할 경우 높은 온도의 모래가 녹아 지하 4.5m까지 유리가 생성될 정도죠. 하지만 토성의 번개에 비하면 작은 불꽃에 불과합니다. 이곳의 번개는 단 하나가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뒤덮을 수 있습니다. And you can also get storms that last for years. Storms on Earth last for a week or two. Storms on Saturn last for weeks, months, years. 대기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선 토성의 구름 속으로 진입하는 것조차 위험합니다. 이제 우린 평범하기 그지없는 행성인 천왕성을 지나 태양계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곳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의 난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인류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 먼 우주까지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착지는 해왕성입니다. 48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이 가스 행성을 관찰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보다 선명한 모습을 보기 위해 구름과 오염물질을 지나 고지대로 올라갑니다. 이곳은 해발 4,200m의 마우나케아 정상에 있는 하와이의 케익 천문대입니다. 이곳의 망원경 성능은 매우 뛰어나서 달 표면에서 반짝이는 촛불도 볼 수 있죠. 하이디 해멀 박사는 20년 넘게 해왕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케익 천문대는 이 머나먼 행성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We'd see a beautiful blue planet, but that blue is not water like on our planet. That blue is the atmosphere of hydrogen, a little bit of helium, and most important, a smidge of methane. 해왕성엔 물은 없을지 몰라도 구름은 존재합니다. 이 구름 덕분에 해멀 박사는 이곳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푸른 대기 위로 올라오면 구름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구름은 극저온의 대기 상층부에서 메탄이 응결할 때 생성됩니다. 케익 천문대의 망원경이 휘전하며 해왕성을 조준합니다. 해멀 박사는 대기 상층부에서 이동하는 흰색 구름을 추적하며 연속 사진을 찍습니다. 두 지점 사이의 거리와 이동 시간을 측정하면 바람이 얼마나 빠르게 부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Some of the winds that we've clocked on Neptune do seem to be some of the fastest in the solar system. Some of these little white puffy clouds that we've tracked are really fast. They blow almost as fast at some latitudes as 1200 miles per hour.
우린 이렇게 강력한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곳의 바람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알려면 지구의 폭풍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파괴적인 바람은 토네이도입니다. 초고속으로 휘전하는 이 공기 기둥은 공중에서 발생한 후 지면과 만나면서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1999년 5월 3일 오후 7시 25분 5등급의 토네이도가 오클라호마 시티 근교를 강타했습니다. 토네이도는 심장부를 관통하며 건물들을 산산조각 냈고 차량을 장난감처럼 When humans go to Mars, they have to be concerned about the infiltration of this very fine dust. It's sort of like baking flour, if you will. Very, very fine grain. 이 먼지는 아주 약한 바람에도 날아갈 정도로 매우 미세하며 기계나 공기 공급 장치를 고장낼 수도 있습니다. Not only is the dust likely to get into every nook and cranny, but there are also properties of the dust that may pose a hazard. One of the considerations are the electrostatic charging effects. When little tiny grains bang together, electrical charges are built up. 융단을 문지르는 것처럼 먼지 입자 사이의 마찰은 엄청난 정전기를 일으킵니다. 이때 발생하는 최대 2만 볼트의 전기 스파크는 전자 장비와 생명 유지 장치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When we think about the eventual human presence on Mars, we have to understand the dust regime, we have to understand the electrostatic effects, all related to wind-blown particles. 언젠가 화성의 혹독한 환경을 정복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집처럼 편안한 느낌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제 화성을 뒤로하고 외 태양계 가스로 이루어진 초대형 행성들을 향해 나갑니다. 제2의 지구를 찾아 나선 이번 탐험에서 이 행성들은 보다 극심한 난관들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목성입니다.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목성은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지구 1300개가 목성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고체 표면이 전혀 없이 기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층부는 소용돌이치며 반시계 방향으로 휘전하는 구름 덩어리입니다. 그야말로 강풍과 폭풍으로 가득한 행성이죠. 프렌 바게날 교수는 목성과 그 위성의 대기 상태를 연구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Jupiter is spinning extremely fast. It rotates every 10 hours. And so rotation is very important. And drives the east-west winds that produce the belts and the zones, those stripes across the planet. 목성의 빠른 자전 속도는 행성 둘레에 허리띠처럼 생긴 수평의 구름띠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구름띠가 서로 충돌할 때 거대한 폭풍이 발생하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대적점이며 태양계에서 가장 큰 폭풍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지구 지름의 3배나 되는 엄청난 크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대적점 경계 부분에선 난기류가 휘몰아치고 있으며 이곳의 풍속은 시속 400km를 넘습니다. It's true that it has a lot of similarities with hurricanes in that the outer edges it's swirling around a lot faster. And so indeed the inner parts are more calm. 얼핏 보면 대적점은 허리케인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지구의 허리케인은 따뜻한 바다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육지에 상륙하는 즉시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수명은 불과 2주밖에 안 되죠. 하지만 목성의 폭풍은 다릅니다. 현재 대적점은 300년 넘게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The reason why we last such a long time is there isn't a surface on Jupiter. So it's not as if storms run into a continent and dump its energy. It just keeps going and going and going around and around. 하지만 목성의 자전력만으론 대적점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목성이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보다 방출하는 에너지가 두 배 정도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목성의 핵이 매우 뜨거울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어쩌면 이 핵이 목성의 바람을 움직이는 동력원일 수도 있습니다. 목성의 핵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상층부를 뚫고 내려가면 탐사선은 거대한 수증기 구름에 휩싸이고 기압은 상승합니다. 중심부로 향하면 수소로 이루어진 대기는 높은 압력에 의해 수은과 비슷한 액화금속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목성의 핵이며 2만 2천도가 넘는 회전 용광로와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의 압력이 지구 표면의 기압보다 1억 배 정도 높다고 추정합니다. How can I give you a sense of what that feels like as a pressure? Well, if anyone's had someone step on their toe with a stiletto heel, you know that's a lot of pressure. Now imagine an elephant wearing stiletto heels and standing on one foot on a stiletto heel. But to get the pressure at the center of Jupiter, you need to have about 1,000 elephants standing on top of each other, the bottom one on one foot on a stiletto heel. 압력이 이렇게 높으면 사람은 핵 근처까지도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기 상층부에서는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목성의 위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위성은 거대한 가스 행성에 특별한 영향을 미칩니다. 목성에 비하면 매우 왜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위성은 가공할 힘을 지니고 있죠. 우린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나왔고 지구에서 5억 8,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거대 행성 목성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난기류가 휘몰아치는 대기 상층부에서 우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주변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즉, 목성의 위성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제1 위성인 이오는 매우 작지만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합니다. 그런데 화산 옆에 산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화산학자인 로잘리 로페즈 박사는 지구에서 이오의 격렬한 지표면과 가장 유사한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에 와 있습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처럼 이오 역시 초고온의 내부에서 용암을 토해냅니다. 하지만 유사점은 여기까지입니다. The volume of lava that Io's volcanoes erupt is quite staggering. If we do a comparison with Kilauea, in 5 months, Kilauea might cover 4 square miles. But Io erupts about 100 times the volume of lava. One lava flow on Io covered 240 square miles. 킬라우에아 화산의 경우 동력원인 열기의 대부분은 지구 내부의 방사성 물질이 분비하면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오에선 전혀 다른 동력원이 화산 활동을 일으킵니다. 바로 조성열이죠. 지구에서도 달의 인력에 집어던졌으며 고속도로를 파괴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측정한 풍속은 시속 511km였고 지구에서 관측된 가장 빠른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왕성의 바람에 비하면 산들바람에 불과합니다. 해왕성의 강력한 바람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왕성의 강력한 폭풍이 지구에 사는 우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강력한 바람을 연구한다면 지구의 기후 체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치명적인 폭풍을 예측하는 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해왕성의 기후가 매우 단순하기 때문이죠. 지구에선 대기, 육지, 바다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만 해왕성엔 육지나 바다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기예보도 훨씬 쉽습니다.
매일 강한 바람만 예상하면 되죠. The weather on the giant planets is simpler. You've got gas. And that is a simpler thing for a scientist to model in their computer. 과학자들은 해왕성을 이용해 지구의 기후 모델을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기후 체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여주죠. 만약 해왕성의 기후를 예측할 수 있다면 지구의 기후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제2의 지구를 찾는 이번 탐사에서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인간이 이 행성을 방문할 수는 절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단한 지각을 갖추고 폭풍도 불지 않는 세계가 바로 인근에 존재합니다. 이곳은 해왕성의 13개 위성 중 하나인 트리톤이며 초저온의 냉동 질소로 뒤덮여 있죠. 위성의 크기는 우리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문제는 생활이 가능한가입니다. 콜로라도 사우스웨스트 연구소의 존 스펜서 박사는 생명을 위협하는 트리톤의 빙설 기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The surface of Triton is probably quite bizarre close up. We have frozen carbon dioxide, frozen carbon monoxide, frozen methane on the surface, but also a great deal of frozen nitrogen. It might form snowdrifts and be crunchy underfoot. 트리톤의 황량한 지표면을 탐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영하 235도의 초저온에선 특수 우주복을 착용해야 하죠. 조교 에디 골드스틴과 함께 스펜서 박사는 액체 질소로 트리톤의 환경을 재현합니다. 이 실험은 초저온에서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죠. If you were to build a spacesuit that would function at Triton temperatures, you'd need something kind of flexible to make it out of. You might think you might use some kind of rubber material. 실내 온도에서 고무는 부드럽고 유연해서 우주 비행사의 생명 유지 장치를 밀봉하는 데 이상적인 재료입니다. 하지만 온도가 영하 235도까지 떨어지면 얘기가 달라지죠. And just because something is flexible on Earth does not mean it is flexible on Triton. 따뜻한 온도에서 고무 분자는 탄성을 지니지만 액체 질소 속에 넣으면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딱딱해진 고무는 유리처럼 깨져버리죠. 초저온에서도 탄성을 유지하는 물질을 찾아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친숙한 물질에 눈을 돌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직물이 바로 그것이죠. 초저온 상태의 머나먼 행성에서 나일론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And it's interesting because it's just as flexible even after it's cold. And it's not because nylon is anything special. It's because the nylon was woven into tiny threads. 나일론이 탄성을 유지하는 비결은 직물에 있습니다. 섬유는 각각의 가닥이 머리카락처럼 가늘기 때문에 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o you might be able to make suits out of some material like this if you just treat it in a different way that takes into account this very unusual environment that we have out there. 첨단 우주복을 입고 트리톤의 눈밭을 걸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아래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What we see is these rather vague streaks, jets of material coming up from the surface. 이 검은 자국은 트리톤의 숨겨진 위험을 알려주는 탄서입니다. 얼어붙은 지면 아래엔 액체 질소가 바다처럼 펼쳐져 있고 햇빛을 받아 따뜻해지면 액체 질소는 기체로 변합니다. 이 고압 기체는 간헐천처럼 분출하며 지면의 먼지를 대기권 높이 날려보내죠. 이 검은 먼지들이 하얀 지면 위에 떨어지면서 검은 줄무늬를 남깁니다. 스펜서 박사는 연구실에서 이 현상을 재현합니다. So what we're going to do is put the nitrogen in a situation where it's contained within this flask, just as it might be trapped underneath a layer of glaze ice on Triton itself.
and the pressure would build up, and that would produce a jet that could maybe shoot up 6 or 10 miles. Just like... Hey, we've got a geyser. 플라스크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며 질소가 분출하듯이 트리톤의 지면 아래에 갇힌 고압의 질소도 땅 위로 분출하며 먼지를 하늘 높이 날려보냅니다. 격렬한 간헐천과 극한의 추위가 지배하는 세계. 설령 우리가 기술의 도움으로 이곳을 걸을 수 있는 날이 온다고 해도 쉽게 개척할 수 있는 세계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으로 태양계 안에서의 탐색은 끝났습니다. 태양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들은 모두 춥고 황량합니다. 해왕성 다음에는 명왕성처럼 작고 추운 죽음의 행성들만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너머엔 미지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곳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며 언젠가 이곳에서 제2의 지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천문학자들은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찾기 위해 머나먼 우주를 탐색하며 놀라운 단서 조각들을 짜맞추고 있습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계를 구성하는 2천억 개의 항성 중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항성들도 태양처럼 행성을 거느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추적하는 일은 궁극의 연구 과제입니다. 제프 마시 박사는 최고의 행성 탐색가죠. Our Milky Way galaxy is a glorious but enormous place. It contains 200 billion stars and it's 100,000 light years across. And so we have to pick and choose which 수십억 톤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대기 속에서 수증기와 만나 농도 짙은 황산을 형성했습니다. 대기 상층부를 돌파한 탐사선은 지면 위로 저공 비행하기 위해 속도를 늦춥니다. 지표면은 하늘 높이 솟은 해발 4,800m 높이의 대형 화산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100만 년 전 용암이 만들어낸 깊은 협곡들은 그 길이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고 그중 하나는 나일강보다도 깁니다. 탐사선이 측정한 금성의 대기압은 지구보다 90배나 높습니다. 자동차가 찌그러질 정도로 높은 압력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온입니다. 대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체는 지구에서처럼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햇빛은 통과시키지만 열기는 그대로 잡아두죠. 지구에선 이산화탄소 증가가 약간의 기온 상승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금성에선 기온이 섭씨 480도 이상 치솟았습니다. 비록 금성의 지표면은 납이 녹을 정도로 뜨겁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십억 년 전 금성의 원시 바다에선 단순 유기체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기온 상승으로 바닷물이 모두 증발했다고 믿습니다. 결국 많은 유기체가 사라졌지만 일부는 살아남아 기온이 낮은 대기 상층부의 구름 속으로 이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보다 큰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The only real problem with the clouds of Venus is that it is extremely acidic. But we keep finding more and more extreme organisms on Earth that love living in sulfuric acid. 심해 밑바닥에서 폭발한 화산은 황산 용액을 분출하며 초고온 강산성의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도 생명체가 넘쳐납니다. 금성도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론 부적합하죠. 이제 좀 더 멀리 나아가 내 태양계의 마지막 지구형 행성으로 향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이라면 우리가 생존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정착할 사람들은 지구에선 볼 수 없었던 난관에 봉착할 것입니다. 수성과 금성은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제 지구를 지나 태양계 바깥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행성인 화성을 만납니다. 과연 우린 지구와 가장 닮은 행성인 이곳 화성에 정착할 수 있을까요? 화성이야말로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이죠. 화성의 하루 길이인 지구와 거의 똑같습니다. 또한 산과 사막뿐 아니라 아주 오래전 물이 흐르며 깎아 만든 깊은 협곡도 존재하죠. 어쩌면 물의 흔적이 땅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르지만 지면에 도달하려면 오래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바로 태양 복사입니다. 50억 년 전 태양이 탄생할 때 태양은 고속의 복사 에너지를 태양계 전체로 방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방출하고 있습니다. 보호장치가 없으면 우린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운이 좋았습니다. 지구가 자기장이란 보호막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이 보호막은 치명적인 태양 복사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화성엔 자기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막도 존재하지 않죠. 태양 복사는 수천 년에 걸쳐 화성의 대기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화성의 물은 대부분 증발해 우주 속으로 날아갔고 표면은 황량한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붉은 행성 화성을 방문할 미래 인류에게 태양 복사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우주복으로 보호를 한다고 해도 태양 복사를 막을 수는 없죠. 몸속으로 침투한 태양 복사는 살아있는 세포를 죽이고 DNA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화성 표면에서 생활하고 작업하려면 강력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태양 복사를 흡수하는 특수 효소를 복용할 것입니다. 화성의 주택 역시 보호막이 있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성능은 금속과 비슷하면서 무게는 가볍고 강도는 높은 특수 플라스틱을 개발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이 재료를 이용해 화성 거주자들을 보호하는 건축물을 짓는 것입니다.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면 인류의 화성 정착은 영화 속 얘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태양 복사로 지표면의 물이 모두 증발한 이후 화성은 건조한 산화철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화성의 모래폭풍입니다. 이것은 사막에서 발생하는 회오리 바람의 축소판으로 표면의 먼지를 빨아들여 대기 속으로 날려보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론 그릴리 교수는 화성의 대기 활동을 30년 넘게 연구하고 있으며 그의 연구는 인류의 화성 탐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죠. 그릴리 교수는 환풍기와 냉동 질소 기체를 활용해 이 회오리 바람을 재현합니다. 이 회오리 바람은 태양열로 지표면이 달궈질 때 발생하며 뜨거운 공기는 상층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급상승하며 휘전합니다. 그리고 미세한 산화철 먼지를 빨아들인 후 하늘 높이 날려보내죠. 이 먼지들은 어딘가로 날아갑니다. 그릴리 교수는 작은 회오리 바람이 보다 큰 폭풍을 유발한다고 말합니다. We do in fact see local dust storms that grow to global proportions. Clusters of individual dust storms that eventually merge. The entire planet is enveloped in dust, and we can't even see the surface through that dust. 하지만 행성 전체의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모래 폭풍만이 아닙니다. 지표면에 부는 바람 역시 먼지를 날려보내며
강력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죠. 이 현상은 지구에서도 일어납니다. 위성 사진에 포착된 이 모래 폭풍은 엄청난 크기를 과시하며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폭풍이 화성을 강타하고 있고 다량의 먼지가 문제를 유발합니다. Live Curious, National Geographic Channel. 미래의 인류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 지구를 떠나 우주로 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할까요? 태양계는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격렬한 화산 활동, 시속 2200km의 강풍, 치명적인 산성 구름, 납이 녹을 정도의 고온. 이런 혹독한 우주 속에 언젠가 우리가 살 수 있는 행성이 존재할까요? 이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태양계와 그 너머에 있는 행성으로 탐험을 떠납니다. 이번 탐험의 임무는 언젠가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지도 모르는 행성을 찾는 것입니다. 리브 큐리어스,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호기심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리브 큐리어스,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별 2천억 개가 빛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비행기로 천억 년을 날아가야 횡단할 수 있을 정도로 광활한 곳이죠. 바로 우리 은하입니다. 이 은하계를 구성하는 나선팔 6개 중 하나의 외곽에 우리의 태양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한 행성인 지구는 산소가 풍부한 대기와 바다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곳에선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구가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수천 년 후 육지는 바다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광활한 지역이 황무지로 변하고 지구는 인구 과밀로 숨이 막힐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남으려면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태양계와 그 너머로 탐험을 떠납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놀라운 행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It is a comfortable temperature and pressure. I think that life could exist.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없는 위험천만한 행성들도 있습니다. You couldn't just fly through the system and survive. You would fry up.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인류 진화의 무대였던 지구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행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탐험지는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성인 극소량의 산소와 함께 대기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수성의 자전 속도는 매우 느려서 이곳의 하루는 지구의 58일과 같습니다. 또한 밤이 너무 길어 햇빛을 받지 못하는 암흑면의 온도는 섭씨 영하 180도까지 곤두박질칩니다. 지구에서 기록된 최저 온도의 3분의 1 정도로 낮은 온도입니다.
반면 태양을 마주보고 있는 면은 용접기 온도에 해당하는 450도까지 치솟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 수성의 대기는 오래전에 대부분 증발해 날아갔습니다. 남아있는 산소의 양은 매우 희박하며 우리가 숨을 쉬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보다 쾌적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태양에서 좀 더 떨어져야 하겠죠? 다음 행성은 금성입니다. 금성은 지구와 가까운 이웃 행성으로 약 4,2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짙은 대기로 둘러싸여 있어 표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대기가 뜨거운 태양열을 막아준다고 생각했고 금성 표면도 지구와 비슷해서 육지를 뒤덮은 열대우림과 광활한 바다가 존재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데이빗 그린스푼 교수는 덴버 자연과학 박물관의 우주생물학자로 금성의 진화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People assume that it was sort of a dripping wet place, and in fact, the image of a sort of tropical paradise with tree ferns and maybe even dinosaurs, a kind of primitive tropical Earth-like place, was a common scientific view of Venus, really right up until the beginning of the space age. 과학자들은 구름 아래 금성의 표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나사가 화성을 탐사하는 동안 소련은 금성에 눈을 돌렸고 비밀에 쌓인 금성의 표면에 착륙해 사진을 찍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베네라로 명명된 소련의 이 탐사 계획에서 우주선 발사는 수도 없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탐사선이 금성의 대기권에 진입하면 이상하게도 교신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던 1975년 10월, 마침내 성과를 거둡니다. 베네라 9호가 금성의 표면 사진을 세계 최초로 전송한 것이죠. 금성의 표면은 울창한 숲이 아니라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최근 천문학자들은 금성의 대기 상태를 자세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탐사선이 금성을 향해 돌진합니다. 대기권에선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지상 80km 상공에서 두터운 구름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구름이 아닙니다. 강철도 녹아내릴 정도로 부식성이 강한 산성 증기로 이루어져 있죠. 과학자들은 이 산성 구름이 금성의 격렬한 역사 속에 생성된 부산물이라고 믿습니다. 대형 화산 폭발로 이곳은 해발 4,200m의 마우나케아 정상에 있는 하와이의 케익 천문대입니다. 이곳의 망원경 성능은 매우 뛰어나서 달 표면에서 반짝이는 촛불도 볼 수 있죠. 하이디 해멀 박사는 20년 넘게 해왕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케익 천문대는 이 머나먼 행성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We'd see a beautiful blue planet, but that blue is not water like on our planet. That blue is the atmosphere of hydrogen, a little bit of helium, and most important, a smidge of methane. 해왕성엔 물은 없을지 몰라도 구름은 존재합니다. 이 구름 덕분에 해멀 박사는 이곳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푸른 대기 위로 올라오면 구름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구름은 극저온의 대기 상층부에서 메탄이 응결할 때 생성됩니다. 케익 천문대의 망원경이 회전하며 해왕성을 조준합니다. 해멀 박사는 대기 상층부에서 이동하는 흰색 구름을 추적하며 연속 사진을 찍습니다.
두 지점 사이의 거리와 이동 시간을 측정하면 바람이 얼마나 빠르게 부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Some of the winds that we've clocked on Neptune do seem to be some of the fastest in the solar system. Some of these little white puffy clouds that we've tracked are really fast. They blow almost as fast at some latitudes as 1,200 miles per hour. 우린 이렇게 강력한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곳의 바람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알려면 지구의 폭풍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파괴적인 바람은 토네이도입니다. 초고속으로 휘전하는 이 공기 기둥은 공중에서 발생한 후 지면과 만나면서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1999년 5월 3일 오후 7시 25분 5등급의 토네이도가 오클라호마 시티 근교를 강타했습니다. 토네이도는 심장부를 관통하며 건물들을 산산조각 냈고 차량을 장난감처럼 집어던졌으며 고속도로를 파괴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측정한 풍속은 시속 511km였고 지구에서 관측된 가장 빠른 바람이었습니다. 애리조나 크게 용암 호수가 만들어집니다. 이후의 화산은 매우 치명적이지만 생명을 앗아가는 진범은 따로 있습니다. 용암보다 먼저 열기가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지면에 10분만 머물러도 통닭구이 신세를 면치 못하며 32만 킬로미터 떨어진 목성의 대기 상층부에서도 보호장비 없이는 몇 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이오의 화산에서 우주로 분출된 화산재는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에 사로잡힙니다. 목성은 빠르게 자전하며 이 입자들을 엄청난 속도로 가속하죠. 초소형 포탄이나 마찬가지인 이 입자들은 목성 둘레의 방사능 띠를 형성하며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냅니다. They're sufficiently intense that a human would receive a lethal dosage within just 10 minutes. So you couldn't just fly through the system and survive. You would fry up. This intense bombardment would destroy your flesh and the organs inside, everything. 현재 우리에겐 이렇게 강력한 방사능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목성 역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절대 못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기착지는 보다 희망적일까요? 토성의 방사능 수치는 좀 더 낮지만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지구에서 바라본 토성은 별다른 특색을 찾아볼 수 없지만 겉모습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토성의 고리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얼음과 바위 수십억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갈에서부터 자동차만한 암석까지 그 크기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진짜 위험 요소는 토성의 대기 속에 있습니다. 토성에도 목성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휘전하는 바람대가 존재합니다. 구름은 시속 1600km가 넘는 속도로 이동하죠. 두 바람대가 만나는 경계를 따라 미세한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며 엄청난 양의 전하를 발생시킵니다. 이론에 의하면 전하의 양이 과다할 경우 구름 사이에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 초대형 번개가 발생합니다. 나사의 케빈 그레이저 박사는 토성의 대기 상태를 연구하는 행성학자입니다. We have a chance for a lot of charge transfer between. 이건 매우 왜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위성은 가공할 힘을 지니고 있죠. 우린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나왔고 지구에서 5억 8,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거대 행성 목성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난기류가 휘몰아치는 대기 상층부에서 우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주변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즉, 목성의 위성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제1 위성인 이오는 매우 작지만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합니다. 그런데 화산 옆에 산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화산학자인 로잘리 로페즈 박사는 지구에서 이오의 격렬한 지표면과 가장 유사한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에 와 있습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처럼 이오 역시 초고온의 내부에서 용암을 토해냅니다. 하지만 유사점은 여기까지입니다. The volume of lava that Io's volcanoes erupt is quite staggering. If we do a comparison with Kilauea, in 5 months, Kilauea might cover 4 square miles. But Io erupts about 100 times the volume of lava. One lava flow on Io covered 240 square miles. 킬라우에아 화산의 경우 동력원인 열기의 대부분은 지구 내부의 방사성 물질이 분비하면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오에선 전혀 다른 동력원이 화산 활동을 일으킵니다. 바로 조성열이죠. 지구에서도 달의 인력에 의해 조수간만의 차이가 발생하듯이 이오의 지표면도 목성과 인근에 있는 위성 두 개의 중력에 의해 뒤틀립니다. 그 결과 지표면은 자유의 여신상과 맞먹는 90m 높이로 상승하고 가라앉습니다. 그것도 이틀 주기로 말이죠. 요동치는 지표면은 지각 내부에 엄청난 마찰을 일으킵니다. 온도와 압력의 상승으로 단단한 암석이 녹아 용암으로 피어나고 애리조나 크게 용암 호수가 만들어집니다. To get into every nook and cranny, but there are also properties of the dust that may pose a hazard. One of the considerations are the electrostatic charging effects. When little tiny grains bang together, electrical charges are built up. 융단을 문지르는 것처럼 먼지 입자 사이의 마찰은 엄청난 정전기를 일으킵니다. 이때 발생하는 최대 2만 볼트의 전기 스파크는 전자 장비와 생명 유지 장치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When we think about the eventual human presence on Mars, we have to understand the dust regime, we have to understand the electrostatic effects, all related to wind-blown particles. 언젠가 화성의 혹독한 환경을 정복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집처럼 편안한 느낌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제 화성을 뒤로 하고 외 태양계 가스로 이루어진 초대형 행성들을 향해 나갑니다. 제2의 지구를 찾아 나선 이번 탐험에서 이 행성들은 보다 극심한 난관들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목성입니다.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목성은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지구 1300개가 목성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고체 표면이 전혀 없이 기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층부는 소용돌이치며 반시계 방향으로 휘전하는 구름 덩어리입니다. 그야말로 강풍과 폭풍으로 가득한 행성이죠. 프렌 바게날 교수는 목성과 그 위성의 대기 상태를 연구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Jupiter is spinning extremely fast. It rotates every 10 hours. And so rotation is very important. And drives the east-west winds that produce the belts and the zones, those stripes across the planet. 목성의 빠른 자전 속도는 행성 둘레에 허리띠처럼 생긴 수평의 구름띠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구름띠가 서로 충돌할 때 거대한 폭풍이 발생하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대적점이며 태양계에서 가장 큰 폭풍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지구 지름의 3배나 되는 엄청난 크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대적점 경계 부분에선 난기류가 휘몰아치고 있으며 이곳의 풍속은 시속 400km를 넘습니다. It's true that it has a lot of similarities with hurricanes in that the outer edges it's swirling around a lot faster. And so indeed the inner parts are more 걸치고 있습니다. The reason why we last such a long time is there isn't a surface on Jupiter. So it's not as if storms run into a continent and dump its energy. It just keeps going and going and going around and around. 하지만 목성의 자전력만으로는 대적점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목성이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보다 방출하는 에너지가 두 배 정도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목성의 핵이 매우 뜨거울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어쩌면 이 핵이 목성의 바람을 움직이는 동력원일 수도 있습니다. 목성의 핵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상층부를 뚫고 내려가면 탐사선은 거대한 수증기 구름에 휩싸이고 기압은 상승합니다. 중심부로 향하면 수소로 이루어진 대기는 높은 압력에 의해 수은과 비슷한 액화금속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목성의 핵이며 2만 2천 도가 넘는 회전 용광로와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의 압력이 지구 표면의 기압보다 1억 배 정도 높다고 추정합니다. How can I give you a sense of what that feels like as a pressure? Well, if anyone's had someone step on their toe with a stiletto heel, you know that's a lot of pressure. Now imagine an elephant wearing stiletto heels and standing on one foot on a stiletto heel. But to get the pressure at the center of Jupiter, you need to have about 1,000 elephants standing on top of each other, the bottom one on one foot on a stiletto heel. 압력이 이렇게 높으면 사람은 핵 근처까지도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기 상층부에서는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목성의 위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위성은 거대한 가스 행성에 특별한 영향을 미칩니다. 목성에 비하면 매우 왜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위성은 가공할 힘을 지니고 있죠. 우린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나왔고 지구에서 5억 8,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거대 행성 목성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난기류가 휘몰아치는 대기 상층부에서 우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주변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즉, 목성의 위성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제1 위성인 이오는 매우 작지만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합니다. 그런데 화산 옆에 산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화산학자인 로잘리 로페즈 박사는 지구에서 이오의 격렬한 지표면과 가장 유사한 하와이에 It's true that it has a lot of similarities with hurricanes in that the outer edges it's swirling around a lot faster. And so indeed the inner parts are more calm. 얼핏 보면 대적점은 허리케인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지구의 허리케인은 따뜻한 바다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육지에 상륙하는 즉시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수명은 불과 2주밖에 안 되죠. 하지만 목성의 폭풍은 다릅니다. 현재 대적점은 300년 넘게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The reason why we last such a long time is there isn't a surface on Jupiter. So it's not as if storms run into a continent and dump its energy. It just keeps going and going and going around and around. 하지만 목성의 자전력만으로는 대적점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목성이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보다 방출하는 에너지가 두 배 정도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목성의 핵이 매우 뜨거울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어쩌면 이 핵이 목성의 바람을 움직이는 동력원일 수도 있습니다. 목성의 핵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상층부를 뚫고 내려가면 탐사선은 거대한 수증기 구름에 휩싸이고 기압은 상승합니다.
중심부로 향하면 수소로 이루어진 대기는 높은 압력에 의해 수은과 비슷한 액화금속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목성의 핵이며 2만 2천도가 넘는 회전 용광로와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의 압력이 지구 표면의 기압보다 1억 배 정도 높다고 추정합니다. How can I give you a sense of what that feels like as a pressure? Well, if anyone's had someone step on their toe with a stiletto heel, you know that's a lot of pressure. Now imagine an elephant wearing stiletto heels and standing on one foot on a stiletto heel. But to get the pressure at the center of Jupiter, you need to have about 1,000 elephants standing on top of each other, the bottom one on one foot on a stiletto heel. 압력이 이렇게 높으면 사람은 핵 근처까지도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기 상층부에서는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목성의 위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위성은 거대한 가스 행성에 특별한 영향을 미칩니다. 목성에 비하면 매우 왜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위성은 가공할 힘을 지니고 있죠. 우린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나왔고 지구에서 5억 8,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거대 행성 목성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위성을 유지하는 비결은 직물에 있습니다. 섬유는 각각의 가닥이 머리카락처럼 가늘기 때문에 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o you might be able to make suits out of some material like this if you just treat it in a different way that takes into account this very unusual environment that we have out there. 첨단 우주복을 입고 트리톤의 눈밭을 걸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아래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What we see is these rather vague streaks, jets of material coming up from the surface. 이 검은 자국은 트리톤의 숨겨진 위험을 알려주는 탄서입니다. 얼어붙은 지면 아래엔 액체 질소가 바다처럼 펼쳐져 있고 햇빛을 받아 따뜻해지면 액체 질소는 기체로 변합니다. 이 고압 기체는 간헐천처럼 분출하며 지면의 먼지를 대기권 높이 날려보내죠. 이 검은 먼지들이 하얀 지면 위에 떨어지면서 검은 줄무늬를 남깁니다. 스펜서 박사는 연구실에서 이 현상을 재현합니다. So what we're going to do is put the nitrogen in a situation where it's contained within this flask, just as it might be trapped underneath a layer of glaze ice on Triton itself, and the pressure would build up, and that would produce a jet that could maybe shoot up 6 or 10 miles. Just like... Hey, we've got a geyser. 플라스크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며 질소가 분출하듯이 트리톤의 지면 아래에 갇힌 고압의 질소도 땅 위로 분출하며 먼지를 하늘 높이 날려보냅니다. 격렬한 간헐천과 극한의 추위가 지배하는 세계. 설령 우리가 기술의 도움으로 이곳을 걸을 수 있는 날이 온다고 해도 쉽게 개척할 수 있는 세계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으로 태양계 안에서의 탐색은 끝났습니다. 태양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들은 모두 춥고 황량합니다. 해왕성 다음에는 명왕성처럼 작고 추운 죽음의 행성들만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너머엔 미지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곳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며 언젠가 이곳에서 제2의 지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천문학자들은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찾기 위해 머나먼 우주를 탐색하며 놀라운 fry up. This intense bombardment would destroy your flesh and the organs inside, everything. 현재 우리에겐 이렇게 강력한 방사능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목성 역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절대 못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기착지는 보다 희망적일까요?
토성의 방사능 수치는 좀 더 낮지만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지구에서 바라본 토성은 별다른 특색을 찾아볼 수 없지만 겉모습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토성의 고리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얼음과 바위 수십억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갈에서부터 자동차만한 암석까지 그 크기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진짜 위험 요소는 토성의 대기 속에 있습니다. 토성에도 목성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휘전하는 바람대가 존재합니다. 구름은 시속 1600km가 넘는 속도로 이동하죠. 두 바람대가 만나는 경계를 따라 미세한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며 엄청난 양의 전하를 발생시킵니다. 이론에 의하면 전하의 양이 과다할 경우 구름 사이에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 초대형 번개가 발생합니다. 나사의 케빈 그레이저 박사는 토성의 대기 상태를 연구하는 행성학자입니다. We have a chance for a lot of charge transfer between one band and the other, creating large voltages, creating huge lightning bolts. 토성의 번개가 얼마나 거대한지 보여드리기 위해 지구의 번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번개는 눈 깜짝할 사이에 2만 8천 도까지 가열할 수 있습니다. 지면을 강타할 경우 높은 온도에 모래가 녹아 지하 4.5m까지 유리가 생성될 정도죠. 하지만 토성의 번개에 비하면 작은 불꽃에 불과합니다. 이곳의 번개는 단 하나가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뒤덮을 수 있습니다. And you can also get storms that last for years. Storms on Earth last for a week or two. Storms on Saturn last for weeks, months, years. 대기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선 토성의 구름 속으로 진입하는 것조차 위험합니다. 이제 우린 평범하기 그지없는 행성인 천왕성을 지나 태양계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곳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의 난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의 압력이 지구 표면의 기압보다 1억 배 정도 높다고 추정합니다. How can I give you a sense of what that feels like as a pressure? Well, if anyone's had someone step on their toe with a stiletto heel, you know that's a lot of pressure. Now imagine an elephant wearing stiletto heels and standing on one foot on a stiletto heel. But to get the pressure at the center of Jupiter, you need to have about 1,000 elephants standing on top of each other, the bottom one on one foot on a stiletto heel. 압력이 이렇게 높으면 사람은 핵 근처까지도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기 상층부에서는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목성의 위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위성은 거대한 가스 행성에 특별한 영향을 미칩니다. 목성에 비하면 매우 왜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위성은 가공할 힘을 지니고 있죠. 우린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나왔고 지구에서 5억 8,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거대 행성 목성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난기류가 휘몰아치는 대기 상층부에서 우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주변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즉, 목성의 위성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제1 위성인 이오는 매우 작지만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합니다. 그런데 화산 옆에 산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화산학자인 로잘리 로페즈 박사는 지구에서 이오의 격렬한 지표면과 가장 유사한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에 와 있습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처럼 이오 역시 초고온의 내부에서 용암을 토해냅니다. 하지만 유사점은 여기까지입니다. The volume of lava that Io's volcanoes erupt is quite staggering. If we do a comparison with Kilauea, in 5 months Kilauea might cover 4 square miles. But Io erupts about 100 times the volume of lava. One lava flow on Io covered 240 square miles. 킬라우에아 화산의 경우 동력원인 열기의 대부분은 지구 내부의 방사선입니다. 이 휘우리 바람은 태양열로 지표면이 달궈질 때 발생하며 뜨거운 공기는 상층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급상승하며 휘전합니다. 그리고 미세한 산화철 먼지를 빨아들인 후 하늘 높이 날려보내죠. 이 먼지들은 어딘가로 날아갑니다. 그릴리 교수는 작은 휘오리 바람이 보다 큰 폭풍을 유발한다고 말합니다. We do in fact see local dust storms that grow to global proportions. Clusters of individual dust storms that eventually merge. The entire planet is enveloped in dust, and we can't even see the surface through that dust. 하지만 행성 전체의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모래 폭풍만이 아닙니다. 지표면에 부는 바람 역시 먼지를 날려보내며 강력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죠. 이 현상은 지구에서도 일어납니다. 위성 사진에 포착된 이 모래 폭풍은 엄청난 크기를 과시하며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폭풍이 화성을 강타하고 있고 다량의 먼지가 문제를 유발합니다. When humans go to Mars, they have to be concerned about the infiltration of this very fine dust. It's sort of like baking flour, if you will, very very fine grain. 이 먼지는 아주 약한 바람에도 날아갈 정도로 매우 미세하며 기계나 공기 공급 장치를 고장 낼 수도 있습니다. Not only is the dust likely to get into every nook and cranny, but there are also properties of the dust that may pose a hazard. One of the considerations are the electrostatic charging effects. When little tiny grains bang together, electrical charges are built up. 융단을 문지르는 것처럼 먼지 입자 사이의 마찰은 엄청난 정전기를 일으킵니다. 이때 발생하는 최대 2만 볼트의 전기 스파크는 전자 장비와 생명 유지 장치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When we think about the eventual human presence on Mars, we have to understand the dust regime, we have to understand the electrostatic effects, all related to wind-blown particles. 언젠가 화성의 혹독한 환경을 정복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집처럼 편안한 느낌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제 화성을 뒤로하고 왜 태양계의 가스로 이루어 주변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즉 목성의 위성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제1 위성인 이오는 매우 작지만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합니다. 그런데 화산 옆에 산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화산학자인 로잘리 로페즈 박사는 지구에서 이오의 격렬한 지표면과 가장 유사한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에 와 있습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처럼 이오 역시 초고온의 내부에서 용암을 토해냅니다. 하지만 유사점은 여기까지입니다. The volume of lava that Io's volcanoes erupt is quite staggering. If we do a comparison with Kilauea, in 5 months Kilauea might cover 4 square miles.
But Io erupts about 100 times the volume of lava. One lava flow on Io covered 240 square miles. 킬라우에아 화산의 경우 동력원인 열기의 대부분은 지구 내부의 방사성 물질이 분비하면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오에선 전혀 다른 동력원이 화산 활동을 일으킵니다. 바로 조성열이죠. 지구에서도 달의 인력에 의해 조수간만의 차이가 발생하듯이 이오의 지표면도 목성과 인근에 있는 위성 두 개의 중력에 의해 뒤틀립니다. 그 결과 지표면은 자유의 여신상과 맞먹는 90m 높이로 상승하고 가라앉습니다. 그것도 이틀 주기로 말이죠. 요동치는 지표면은 지각 내부에 엄청난 마찰을 일으킵니다. 온도와 압력의 상승으로 단단한 암석 인호가 용암으로 변하고 애리조나 크게 용암 호수가 만들어집니다. 이후에 화산은 매우 치명적이지만 생명을 앗아가는 진범은 따로 있습니다. 용암보다 먼저 열기가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지면에 10분만 머물러도 통닭구이 신세를 면치 못하며 32만 킬로미터 떨어진 목성의 대기 상층부에서도 보호장비 없이는 몇 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정착할 사람들은 지구에선 볼 수 없었던 난관에 봉착할 것입니다. 수성과 금성은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제 지구를 지나 태양계 바깥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행성인 화성을 만납니다. 과연 우린 지구와 가장 닮은 행성인 이곳 화성에 정착할 수 있을까요? 화성이야말로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이죠. 화성의 하루 길이인 지구와 거의 똑같습니다. 또한 산과 사막뿐 아니라 아주 오래전 물이 흐르며 깎아 만든 깊은 협곡도 존재하죠. 어쩌면 물의 흔적이 땅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르지만 지면에 도달하려면 오래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바로 태양 복사입니다. 50억 년 전 태양이 탄생할 때 태양은 고속의 복사 에너지를 태양계 전체로 방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방출하고 있습니다. 보호장치가 없으면 우린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운이 좋았습니다. 지구가 자기장이란 보호막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이 보호막은 치명적인 태양 복사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화성엔 자기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막도 존재하지 않죠. 태양 복사는 수천 년에 걸쳐 화성의 대기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화성의 물은 대부분 증발해 우주 속으로 날아갔고 표면은 황량한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붉은 행성 화성을 방문할 미래 인류에게 태양 복사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우주복으로 보호를 한다고 해도 태양 복사를 막을 수는 없죠. 몸속으로 침투한 태양 복사는 살아있는 세포를 죽이고 DNA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화성 표면에서 생활하고 작업하려면 강력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태양 복사를 흡수하는 특수 효소를 복용할 것입니다. 화성의 주택 역시 보호막이 있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성능은 금속과 비슷하면서 무게는 가볍고 강도는 높은 특수 플라스틱을 개발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이 재료를 이용해 화성 거주자들을 보호하는 건축물을 짓는 것입니다.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면 행성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We'd see a beautiful blue planet, but that blue is not water like on our planet. That blue is the atmosphere of hydrogen,
a little bit of helium, and most important, a smidge of methane. 해왕성엔 물은 없을지 몰라도 구름은 존재합니다. 이 구름 덕분에 해멀 박사는 이곳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푸른 대기 위로 올라오면 구름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구름은 극저온의 대기 상층부에서 메탄이 응결할 때 생성됩니다. 케익 천문대의 망원경이 회전하며 해왕성을 조준합니다. 해멀 박사는 대기 상층부에서 이동하는 흰색 구름을 추적하며 연속 사진을 찍습니다. 두 지점 사이의 거리와 이동 시간을 측정하면 바람이 얼마나 빠르게 부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Some of the winds that we've clocked on Neptune do seem to be some of the fastest in the solar system. Some of these little white puffy clouds that we've tracked are really fast. They blow almost as fast at some latitudes as 1,200 miles per hour. 우린 이렇게 강력한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곳의 바람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알려면 지구의 폭풍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파괴적인 바람은 토네이도입니다. 초고속으로 회전하는 이 공기 기둥은 공중에서 발생한 후 지면과 만나면서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1999년 5월 3일 오후 7시 25분 5등급의 토네이도가 오클라호마 시티 근교를 강타했습니다. 토네이도는 심장부를 관통하며 건물들을 산산조각 냈고 차량을 장난감처럼 집어던졌으며 고속도로를 파괴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측정한 풍속은 시속 511km였고 지구에서 관측된 가장 빠른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왕성의 바람에 비하면 산들바람에 불과합니다. 해왕성의 강력한 바람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왕성의 강력한 폭풍이 지구에 사는 우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강력한 바람을 연구한다면 지구의 기후 체계를 초저온에서도 탄성을 유지하는 물질을 찾아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친숙한 물질에 눈을 돌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직물이 바로 그것이죠. 초저온 상태의 머나먼 행성에서 나일론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And it's interesting because it's just as flexible even after it's cold. And it's not because nylon is anything special. It's because the nylon was woven into tiny threads. 나일론이 탄성을 유지하는 비결은 직물에 있습니다. 섬유는 각각의 가닥이 머리카락처럼 가늘기 때문에 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o you might be able to make suits out of some material like this if you just treat it in a different way that takes into account this very unusual environment that we have out there. 첨단 우주복을 입고 트리톤의 눈밭을 걸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아래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What we see is these rather vague streaks, jets of material coming up from the surface. 이 검은 자국은 트리톤의 숨겨진 위험을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얼어붙은 지면 아래엔 액체 질소가 바다처럼 펼쳐져 있고 햇빛을 받아 따뜻해지면 액체 질소는 기체로 변합니다. 이 고압 기체는 간헐천처럼 분출하며 지면의 먼지를 대기권 높이 날려보내죠. 이 검은 먼지들이 하얀 지면 위에 떨어지면서 검은 줄무늬를 남깁니다. 스펜서 박사는 연구실에서 이 현상을 재현합니다. So what we're going to do is put the nitrogen in a situation where it's contained within this flask, just as it might be trapped underneath a layer of glaze ice on Triton itself, and the pressure would build up, and that would produce a jet that could maybe shoot
up 6 or 10 miles. Just like... Hey, we've got a geyser. 플라스크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며 질소가 분출하듯이 트리톤의 지면 아래에 갇힌 고압의 질소도 땅 위로 분출하며 먼지를 하늘 높이 날려보냅니다. 격렬한 간헐천과 극한의 추위가 지배하는 세계. 설령 우리가 기술의 도움으로 이곳을 걸을 수 있는 날이 온다고 해도 쉽게 개척할 수 있는 세계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으로 태양계 안에서의 탐색은 끝났습니다. 태양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 위험천만한 행성들도 있습니다. You couldn't just fly through the system and survive. You would fry up.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인류 진화의 무대였던 지구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행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탐험지는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성인 극소량의 산소와 함께 대기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수성의 자전 속도는 매우 느려서 이곳의 하루는 지구의 58일과 같습니다. 또한 밤이 너무 길어 햇빛을 받지 못하는 암흑면의 온도는 섭씨 영하 180도까지 곤두박질칩니다. 지구에서 기록된 최저 온도의 3분의 1 정도로 낮은 온도입니다. 반면 태양을 마주보고 있는 면은 용접기 온도에 해당하는 450도까지 치솟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 수성의 대기는 오래전에 대부분 증발해 날아갔습니다. 남아있는 산소의 양은 매우 희박하며 우리가 숨을 쉬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보다 쾌적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태양에서 좀 더 떨어져야 하겠죠? 다음 행성은 금성입니다. 금성은 지구와 가까운 이웃 행성으로 약 4,2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짙은 대기로 둘러싸여 있어 표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대기가 뜨거운 태양열을 막아준다고 생각했고 금성 표면도 지구와 비슷해서 육지를 뒤덮은 열대우림과 광활한 바다가 존재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데이빗 그린스푼 교수는 덴버 자연과학 박물관의 우주생물학자로 금성의 진화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People assumed that it was sort of a dripping wet place, and in fact, the image of a sort of tropical paradise with tree ferns and maybe even dinosaurs, a kind of primitive tropical Earth-like place, was a common scientific view of Venus, really right up until the beginning of the space age. 과학자들은 구름 아래 금성의 표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나사가 화도 이상 치솟았습니다. 비록 금성의 지표면은 납이 녹을 정도로 뜨겁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십억 년 전 금성의 원시 바다에선 단순 유기체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기온 상승으로 바닷물이 모두 증발했다고 믿습니다. 결국 많은 유기체가 사라졌지만 일부는 살아남아 기온이 낮은 대기 상층부의 구름 속으로 이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보다 큰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The only real problem with the clouds of Venus is that it is extremely acidic. But we keep finding more and more extreme organisms on Earth that love living in sulfuric acid. 지면 밑바닥에서 폭발한 화산은 황산 용액을 분출하며 초고온 강산성의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도 생명체가 넘쳐납니다.
금성도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론 부적합하죠. 이제 좀 더 멀리 나아가 내 태양계의 마지막 지구형 행성으로 향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이라면 우리가 생존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정착할 사람들은 지구에선 볼 수 없었던 난관에 봉착할 것입니다. 수성과 금성은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제 지구를 지나 태양계 바깥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행성인 화성을 만납니다. 과연 우린 지구와 가장 닮은 행성인 이곳 화성에 정착할 수 있을까요? 화성이야말로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이죠. 화성의 하루 길이인 지구와 거의 똑같습니다. 또한 산과 사막뿐 아니라 아주 오래전 물이 흐르며 깎아 만든 깊은 협곡도 존재하죠. 어쩌면 물의 흔적이 땅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르지만 지면에 도달하려면 오래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바로 태양 복사입니다. 50억 년 전 태양이 탄생할 때 태양은 고속의 복사 에너지를 태양계 전체로 방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방출하고 있습니다. 보호장치가 없으면 우린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운이 좋았습니다. 지구가 자기장이란 보호막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이 보호막은 치명적인 태양 복사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내 성과를 거둡니다. 베네라 9호가 금성의 표면 사진을 세계 최초로 전송한 것이죠. 금성의 표면은 울창한 숲이 아니라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최근 천문학자들은 금성의 대기 상태를 자세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탐사선이 금성을 향해 돌진합니다. 대기권에선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지상 80km 상공에서 두터운 구름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구름이 아닙니다. 강철도 녹아내릴 정도로 부식성이 강한 산성 증기로 이루어져 있죠. 과학자들은 이 산성 구름이 금성의 격렬한 역사 속에 생성된 부산물이라고 믿습니다. 대형 화산 폭발로 유황 수십억 톤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대기 속에서 수증기와 만나 농도 짙은 황산을 형성했습니다. 대기 상층 물을 돌파한 탐사선은 지면 위로 저공 비행하기 위해 속도를 늦춥니다. 지표면은 하늘 높이 솟은 해발 4,800m 높이의 대형 화산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100만 년 전 용암이 만들어낸 깊은 협곡들은 그 길이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고 그중 하나는 나일강보다도 깁니다. 탐사선이 측정한 금성의 대기압은 지구보다 90배나 높습니다. 자동차가 찌그러질 정도로 높은 압력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온입니다. 대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체는 지구에서처럼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햇빛은 통과시키지만 열기는 그대로 잡아두죠. 지구에선 이산화탄소 증가가 약간의 기온 상승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금성에선 기온이 섭씨 480도 이상 치솟았습니다. 비록 금성의 지표면은 납이 녹을 정도로 뜨겁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십억 년 전 금성의 원시 바다에선 단순 유기체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기온 상승으로 바닷물이 모두 증발했다고 믿습니다. 결국 많은 유기체가 사라졌지만 일부는 살아남아 기온이 낮은 대기 상층부의 구름 속으로 이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의 바람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알려면 지구의 폭풍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파괴적인 바람은
토네이도입니다. 초고속으로 휘전하는 이 공기 기둥은 공중에서 발생한 후 지면과 만나면서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1999년 5월 3일 오후 7시 25분 5등급의 토네이도가 오클라호마 시티 근교를 강타했습니다. 토네이도는 심장부를 관통하며 건물들을 산산조각 냈고 차량을 장난감처럼 When humans go to Mars, they have to be concerned about the infiltration of this very fine dust. It's sort of like baking flour, if you will. Very, very fine grain. 이 먼지는 아주 약한 바람에도 날아갈 정도로 매우 미세하며 기계나 공기 공급 장치를 고장 낼 수도 있습니다. Not only is the dust likely to get into every nook and cranny, but there are also properties of the dust that may pose a hazard. One of the considerations are the electrostatic charging effects. When little tiny grains bang together, electrical charges are built up. 융단을 문지르는 것처럼 먼지 입자 사이의 마찰은 엄청난 정전기를 일으킵니다. 이때 발생하는 최대 2만 볼트의 전기 스파크는 전자 장비와 생명 유지 장치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When we think about the eventual human presence on Mars, we have to understand the dust regime, we have to understand the electrostatic effects, all related to wind-blown particles. 언젠가 화성의 혹독한 환경을 정복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집처럼 편안한 느낌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제 화성을 뒤로하고 외 태양계의 가스로 이루어진 초대형 행성들을 향해 나갑니다. 제2의 지구를 찾아 나선 이번 탐험에서 이 행성들은 보다 극심한 난관들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목성입니다.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목성은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지구 1300개가 목성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고체 표면이 전혀 없이 기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층부는 소용돌이치며 반시계 방향으로 휘전하는 구름 덩어리입니다. 그야말로 강풍과 폭풍으로 가득한 행성이죠. 프렌 바게날 교수는 목성과 Earth does not mean it is flexible on Triton. 따뜻한 온도에서 고무 분자는 탄성을 지니지만 액체 질소 속에 넣으면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딱딱해진 고무는 유리처럼 깨져버리죠. 초저온에서도 탄성을 유지하는 물질을 찾아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친숙한 물질에 눈을 돌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직물이 바로 그것이죠. 초저온 상태의 머나먼 행성에서 나일론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And it's interesting because it's just as flexible even after it's cold. And it's not because nylon is anything special. It's because the nylon was woven into tiny threads. 나일론이 탄성을 유지하는 비결은 직물에 있습니다. 섬유는 각각의 가닥이 머리카락처럼 가늘기 때문에 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o you might be able to make suits out of some material like this if you just treat it in a different way that takes into account this very unusual environment that we have out there. 첨단 우주복을 입고 트리톤의 눈밭을 걸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아래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What we see is these rather vague streaks, jets of material coming up from the surface. 이 검은 자국은 트리톤의 숨겨진 위험을 알려주는 탄서입니다. 얼어붙은 지면 아래엔 액체 질소가 바다처럼 펼쳐져 있고 햇빛을 받아 따뜻해지면 액체 질소는 기체로 변합니다. 이 고압 기체는 간헐천처럼 분출하며 지면의 먼지를 대기권 높이 날려보내죠. 이 검은 먼지들이 하얀 지면 위에 떨어지면서 검은 줄무늬를 남깁니다.
스펜서 박사는 연구실에서 이 현상을 재현합니다. So what we're going to do is put the nitrogen in a situation where it's contained within this flask, just as it might be trapped underneath a layer of glaze ice on Triton itself, and the pressure would build up, and that would produce a jet that could maybe shoot up 6 or 10 miles. Just like... Hey, we've got a geyser. 플라스크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며 질소가 분출하듯이 트리톤의 지면 아래에 갇힌 고압의 질소도 땅 위로 분출하며 먼지를 하늘 높이 날려보냅니다. 격렬한 간헐천과 극한의 추위가 지배하는 세계. 금성 표면도 지구와 비슷해서 육지를 뒤덮은 열대우림과 광활한 바다가 존재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데이빗 그린스푼 교수는 덴버 자연과학 박물관의 우주 생물학자로 금성의 진화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People assumed that it was sort of a dripping wet place, and in fact, the image of a sort of tropical paradise with tree ferns and maybe even dinosaurs, a kind of primitive tropical Earth-like place, was the common scientific view of Venus, really right up until the beginning of the space age. 과학자들은 구름 아래 금성의 표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나사가 화성을 탐사하는 동안 소련은 금성에 눈을 돌렸고 비밀에 쌓인 금성의 표면에 착륙해 사진을 찍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베네라로 명명된 소련의 이 탐사 계획에서 우주선 발사는 수도 없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탐사선이 금성의 대기권에 진입하면 이상하게도 교신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던 1975년 10월, 마침내 성과를 거둡니다. 베네라 9호가 금성의 표면 사진을 세계 최초로 전송한 것이죠. 금성의 표면은 울창한 숲이 아니라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최근 천문학자들은 금성의 대기 상태를 자세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탐사선이 금성을 향해 돌진합니다. 대기권에선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지상 80km 상공에서 두터운 구름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구름이 아닙니다. 강철도 녹아내릴 정도로 부식성이 강한 산성 증기로 이루어져 있죠. 과학자들은 이 산성 구름이 금성의 격렬한 역사 속에 생성된 부산물이라고 믿습니다. 대형 화산 폭발로 유황 수십억 톤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대기 속에서 수증기와 만나 농도 짙은 황산을 형성했습니다. 대기 상층부를 돌파한 탐사선은 지면 위로 저공 비행하기 위해 속도를 늦춥니다. 지표면은 하늘 높이 솟은 해발 4,800m 높이의 대형 화산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100만 년 전 용암이